This is Captain Zhang.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so many English education programs in Korean. Okay, let's take this video class in Korean. 그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 네. 사운드 영어. 별로 전에 안 그래도 너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에 선생님 수강생 지금은 쉬고 있는데 작년 1년간 하신 분이 이거 물어봤어. 그거 도움 되냐고. 나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물론 말하기 듣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드렸어. 그러니까 그 맨날 이제 종이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결론은 선생님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드렸어. 그리고 왜 안 하면 안 되는지 설명을 드렸거든.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비디오를 찾아가지고 보내줄게. 그 있었나? 그러니까 말하기 연습인데 그거는 듣기가 안 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발음만 좋게 한다고 영어가 들리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저기 안 보여주고 듣는 훈련이 없더라. 맞지? 가지고 이거를 어머님한테 좀 말씀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너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전에 그거 듣고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수강생분이 물어봐가지고 내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 알아듣는 게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하고 알아듣고 알아들을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듣는다는 게 전부 다 갑자기 안 들다 확 들린다는 건 아니고 조금씩 늘어가겠지. 이렇게 알아들어가면서 말하는 데도 올라가거든. 그래서 듣기가 부실한 말하기 중심 영어 교육 컨텐츠는 효과가 없더라. 효과가 많이 없다고는 못하겠고 효과가 적고 되게 영어가 잘 안 늘더라고. 더뎌. 그래가지고 그거는 일단 추천하고 싶지 않고 선생님도 수업할 때 계속 받아 쓰기시키고 듣게 하잖아. 이해되지? 그게 알아듣게 하기 위한 훈련이거든. 이해되니? 그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게 영어뿐만 아니라 뭐 일본어 공부하든 중국어 공부하든 외국어 뭐 공부하는데 알아듣는 게 가장 중요해. 글자 보고 알아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자막 가리고 보라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단 남은 거 상금이 걸렸다니까 그거는 남은 다 하고 심해서 공부 써. How much will you get? Yeah, if you complete your mission. How much do you get? How much money do you get after completing the mission? 미션을 끝내기 위한 현금을 그 못 알아듣어. 빨리 얘기를 해라. 그 미션 끝내면 얼마 받느냐? 많진 않네. 그래도 그 2년치 계약이면 몇백만 원 주셨을 거 아니야? 아니요. 18만 원. 아 그래? 일단 8만 원 꼭 타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그 하여튼 지금 그 영어 그거 또 지금 어머님 너한테 저기 숙제하라고 하실 거 아니야? 네. 근데 그거는 조금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알아들어야 되니까 알아듣는 훈련이 급하니까 그 선생님이 다른 동영상 강의 컨텐츠를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구입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선생님 지금 다른 수강생들 다 쓰는 거 가지고 그거 대신 한번 요거 해보고 요거 지금 해보고 이게 좀 더 알아듣기 쉽고 재밌다 싶으면은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지금 들고 와봤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둘 다 하려면 너무 많을 거 아니야. 코소 영 그까지 하고 이것도 하면은 너무 많을 거 아니야. 이거요? 그래가지고 너 선생님이 어머님한테 말씀 드릴 테니까 그거는 안 하든가 나중에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Understand? 네. 예를 들면은 지금 그거 한 거 문제 기억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봐. 제일 기억나는 한 문장 있어요. 한 번 해. 'And I will be the greatest villain of all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All the time. 나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And 틀려 좋으니까 그냥 해. And I will be the greatest villain of all time. And I will be the greatest. And I will be the great. I will be the greatest. 맞냐? 그다음? The villain of all time. The villain of all the time. Villain 뭐지? 어? Billion. I'm the greatest billion. 그다음 next. And I'll be the greatest billion. All the time. 그거 발음 교정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거 그렇게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no. 자, 한 번 더 해볼까? And I will be the greatest villain of all time. And 지금 조금 잘 안 됐는데 동부 같은 거죠. And I will be the greatest billion all the time. And I will be the greatest billion all the time. And I will be greatest villain of all time. Okay. No. 자, 무리하게 안 따라도 됩니다. 지금 W 사운드 지금 교정 안 돼 있거든. I will be the And I will be the greatest villain all the time. And I will be the greatest villain all the time. 야, 발음 교정이 안 된 상태에서 악센트 강세만 따라하기를 시키는 공부 방식은 조금 안 될 거. 그거 발음 교정 마칠 때까지는 그걸 좀 미루도록 해라. 오케이? 지금 그냥 어느 정도는 따라 하는데 지금 안 된 부분들도 되게 많거든. 아 지금 좀 안 맞아. 그리고 물론 뭐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하겠지만은 쌤 너네 때는 발음 교정을 이렇게 차근차근 잘 받으면은 그대로 따라 하게 될 수가 있거든. 발음 교정이 아직 가능한 나이기 때문에. 자, 만 몇 세? 2세잖아. 그러니까 이제 언어학적으로는 14세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점점 이제 언어 능력이 조금씩 퇴보되는 나이거든. 아직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조금 미루도록 하고 그 선생님 내준 숙제에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뭐 이제 듣기 파일 있잖아. 오케이? 오늘도 숙제 못 해왔잖아.
그래도 다른 그런 숙제 부담이 많은 줄은 선생님 몰랐어. 그래가지고 그거 하느라 하루 한 시간은 좋게 보내고 있겠네. 그렇지 않냐? 그러면은 자 지금 남은 시간 그거 강의 조금만 더 들어봐라. 강의 좀 더 들어봐라. 우리 우리 45분 하실 건데 요거를 들어보고 이게 조금 수준에 맞고 좀 재미가 있는지 일단 그거부터 지금 보려고 그래. 자 그럼.